비서관이 경공모 회원들과 총 4번 만났으며 이들에게 200만 원을 받은 것을 드러났습니다. 댓글 조작 보도 직후 민정수석실이 이 문제를 조사했지만 통상적 활동이라는 판단에 내사 종결했다고 청와대가 뒤늦게 밝혔습니다. 김경수 전 의원이 매크로 시연을 보고 고개를 끄덕인 뒤 드루킹에게 100만 원을 줬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 전 의원에게 드루킹을 소개한 건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드루킹 특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찬성 183인, 반대 43인, 기권 23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친문 성향 의원 40여 명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중고차 2천여 대를 실은 화물선에서 불이 나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검은 연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선박 내부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면서 20m 떨어져 있는 배도 보이지 않습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현장을 취재할 한국 기자단 명단 접수를 끝내 거부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 간 우리 취재진은 방북 신청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미국 하와이섬 화산 폭발로 용암이 튀어 주민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용암이 바다로 흘러들어갈 우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